김남희 의원님 오셨어요?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국회 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여서 단사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법안 소위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와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각각의 소관은 21대 국회 때의 전례를 유지하여 보건복지부 1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서 양쪽 소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양 법안심사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백종원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25년 7월에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과 김혜지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김선민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2025년 7월에 이주영 위원님과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결과와 법안심사 소위의 소관 구분 및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누군가 한 명이 이의 있다 그러면 재밌어질 텐데 없군요. 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하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회 개선은 위원 사보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 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의결 종족수 부족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 소관 구분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네 분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안소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국민의 파탄난 삶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미애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안 2소위원장을 맡은 부산 해운대 의뢰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입니다. 먼저 소위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강선우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2소위는 노인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공보건정책 등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소위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새겨 듣고 법안 논의 과정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구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국민의 혈세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백종원 청원심사 소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입니다. 저를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경청하고 그 뜻을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포니펠 린다우 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의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44건의 법률안과 한 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의사일정 제31항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용혜인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직접 해주시기라고 합니다. 혹시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시작하면 될까요? 해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20분과 함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아동기본소득법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동수당 제도를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적 수단을 넘어서 아동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한 명에 대한 월 평균 양육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수급 가구가 희망하는 정부 월 평균 지원 금액도 50만 원 전후였습니다. 이런 통계는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보여줍니다.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은 결코 무리한 제한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제도를 도입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 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 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 본 법안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기입니다. 아동기본소득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비상한 시기일수록 국회는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생률도 낮아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고려할 때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해법입니다. 이 아동기본소득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아동이 국가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20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아동기본소득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해도 될까요? 예. 네. 지난 6월 25일 있었던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기원 장관 그리고 박민식 차관의 위증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상기시켜드리자면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바처럼 의대 증원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5년에 2,000명 안 외에 다른 안은 없었느냐고 복지부 장관 조기용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기용 증인은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 차관인 박민식 증인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해서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위증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의원님의 오전 질의에서 박민식 증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조기용 증인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진술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병환 보건의료 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민식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장 차관의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민식 차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라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위원장님께서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을 하셨는데도 다른 의원이 보도를 언급하며 여러 증언안을 말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었다라고 말한 것이고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며 회의록을 통해서 저렇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언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언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입니다. 총선형 증언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박민수 차관, 전병황 실장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장관의 이런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는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 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서 조기홍 장관과 박민식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보건복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있었던 여러 의사진행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모두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좀 경과를 보면서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하시는 김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약자복지를 위해 일하는 상임위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복지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49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자르기 등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복지위는 정치적 대립 상황에도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약자 복지를 위해 여야가 함께 숙고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일정 역시 합의된 의사 일정은 아니었지만 국민께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협력하여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의원에게 바른 기회를 존중하고 균형 잡힌 의사 진행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발언 내용도 경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함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여기에서 나오는 저는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날 청문회에서도 생산적 논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목처럼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서 다소 벗어날 때는 위원장께서 좀 정리도 해주시고 저는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앞으로도 행여 제가 오늘 드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불쾌한 게 있다고 하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뭐 김미애 간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불쾌할 만한 대목은 없었고요. 다만 아까도 언급하신 그 조항에 따라서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간사님이 발언권을 안 얻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얻고 발언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같이 했었었고 조기용 장관님이 계시지만 조기용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가로 해명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조기용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기용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장례 정리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주신 말씀은 간사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선우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 우리 보건복지에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저도 10분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의정 갈등, 의료 대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였었던 국민의 태도,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장 자유롭게 발언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 위원회 의정활동 관련해서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겠죠. 다 하신 거죠? 이제 그만하시죠. 한 번씩 다 얘기하셨는데요. 지금도 간사님은 발언길 안 얹고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 제지하면 또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죠.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발언길 안 얹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자리에 보건복지위원으로 처음 자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추경호 위원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여야 의원님들 아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배우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추경호 위원님은 출석을 자주 하실 수 있나요? 예.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또 좌석의 노트북에 삽제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쪽입니다. 이용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남인순 의원, 김선민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부담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에 각 법률안 및 청원의 검토 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그와 앞서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먼저 좀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듣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대체 토론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의원님이 발언해 주신 그 고발의 건은 고발을 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고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료개혁의 성공과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 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정홍원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슬한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임호근 인구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업무 추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달 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 인력 확보와 필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인 부담은 경감하고 환자 권리구제는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료의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은 필수 부분 집중 지원, 지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발굴 체계 고도화를 위해 모바일 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해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였고 생계의료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 돌봄 확충입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가족 돌봄, 고립 은둔과 같은 취약 청년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도록 의료, 요양, 돌봄 연계와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심리 상담 등 마음 돌봄을 확대하고 가정 방문형 긴급 돌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출산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난임과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였고 천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 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세 미만 입원비 면제 등 아동과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금개혁은 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감한 바이오 헬스 투자입니다. 도전적 혁신적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보건의료 R&D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극복하고 의료 데이터와 첨단 재생 의료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 대응입니다.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 지원 간호사, 군의관, 공보위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증도별 환자 분산과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전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간 협력과 공공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신고 지원과 환자 단체 전담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휴진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금 개혁 추진입니다. 정부는 작년 재정 추계와 종합운영 계획을 통해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해 5월까지 논의하였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입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와 유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의 가명진료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은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19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식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 사범의 급증, 기후 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처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식약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민 안전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식약 정책의 신뢰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최규환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겠습니다. 모든 수입 식품을 전자심사하고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통관은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식품 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 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약, 위해 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2월 시행된 식약 규제과학 혁신법 기반 위에 혁신 제품의 규제 지원과 전문 인력의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 의료제품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 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QR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 정보를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정보 취약 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필수 의료 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하며 새롭게 관리하는 담배와 문신용 염료의 관리 체계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에 기반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고 바이오 의약품의 국내 위탁 개발 생산 제도 등의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마약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 운영 등으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규제 당국자 간 협력도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가 불법 식이약품을 자율 차단하도록 하고 지역 관광지 등을 위생 등급 특화 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업계, 소비자와 협력하여 더욱 단단한 식약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여름철 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더운 여름철에 발생함에 따라 취약한 시설과 분야의 사전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많은 배달 음식점과 학교, 어린이 집단 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수거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정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검사법을 활용하여 현장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수칙의 교육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전주기 관리 강화입니다.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단속, 사회 재활까지 전주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인이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공공 데이터와 연계하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 한 걸음 센터의 확대 설치, 24시간 전화 상담 센터인 용기 한 걸음 1342번의 운영 등으로 중독자의 사회 재활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질병관리청 업무 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며 4년여간의 코로나19 유행이 일상적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 정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은 보건안보 강국,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탄탄한 공중보건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과 보건의료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입니다. 임수경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중점 과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입니다. 포괄적 위험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검역 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6쪽 위기 시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6월에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월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감염병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중점 추진 과제, 상시 감염병 위험 요인 관리 및 퇴치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 피해 보상과 함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9쪽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협 요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원헬스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방제 효율화 및 지역사회 치료 연결을 통해 매개체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겠습니다.
한편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HIV,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검진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입되는 C형간염 항체 선별검사 양성자가 조기에 확진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조 의료감염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시체계 참여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 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접종 사용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조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 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교육 상담 연령을 기존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로 확대하여 일상 속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만성질환 조사, 감시,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기 적절한 건강 지표를 생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과 찾아가는 진단지원 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다각화로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손상 등 건강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통합감시체계와 함께 기상예보를 결합한 온열 한냉질환 경보 기능을 개발하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입니다.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mRNA 백신 플랫폼 핵심 기술 개발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효능평가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한 국제 공동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 건강 피해 최소화 등 정책과 연계 가능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100만 명 인체 자원의 임상, 유전체, 공공 데이터가 연계 통합되는 R&D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작년 말 개소한 글로벌 보건안보조정사무소의 취약국 대상 감염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국으로서 역할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17쪽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19쪽 mRNA 백신 개발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기술인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유망기업 대상 과감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28년까지 제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과 말라리아, SFTS 등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 계획에 따라 능동 감시, 모기 방제 효율화 등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 셋째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대응 강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원헬스 감시체계 강화,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등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제 유행 상황에 대비한 역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왔고 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국민들께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등 건강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생애 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9쪽입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효율적 조직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표준 분류 체계를 확립하면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 부담 상한제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3단계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격 부과 징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체납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등 고지 수납 업무를 고도화하고 온라인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고액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 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애 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의과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검진 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학생 건강검진 시범 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차 의료 만성질환 시범 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 등 과다 의료 이용과 다제 약물에 대한 관리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인 서비스 고도화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의 과학적 근거 생산과 바이오 헬스 산업계에 익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 판정 체계와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정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 기관과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보수 교육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험 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정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 지킴이 제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자금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 개설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설 허가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과 행정조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방문 확인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사적인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윤리 경영 실천 생활화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표 사회공헌 사업 발굴 등 상생 협력 기반 위에 친환경 탄소 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 운영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주 기금이사입니다. 김기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2,2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국민은 2022년 말보다 100만 명이 늘어난 1,6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담, 안내 등으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사업의 조기 안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666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3조 4천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금 청구 구비 서류를 직접 확보하고 정부 24에 노령연금 청구 화물을 신설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급 자격 확인 조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여 2023년 13.59% 기금 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적립금은 1천조를 돌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배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함에 따라
자산군간 칸막이 제거로 신속한 신규 투자 전략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대체 투자에 우선 적용한 후 전 자산군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 인프라, 기금 운용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용 전문 인력 50명을 증원하고 투자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해외 사무소에 파견하여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격 해외 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스페인 등에서 88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운용 수수료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올해 9월에는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사무소를 설치하고 투자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수 수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수탁자 책임 활동의 중점관리 사안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 대상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산업안전위험관리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 연 24만 7천 건의 장애 정도 심사와 16만 7천 건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15만 1천 명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663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40개소로 확충한 전문상담 제공지사를 활용해 노후 준비 지원 서비스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역적 수립에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창출 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5개 마을에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기관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경영이 되도록 윤리 현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 유효부지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분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오호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외국인 고객 상담 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실무 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국민 이벤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정부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였고 제도, 기금, 개선바제, 발굴 등 국민연금 종합계획 운영계획,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원은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6억 2천만 건, 126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총 36개 항목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약제의 신속 등재, 혁신 의료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 예비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등재 이후 재평가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강화 정책 추진에 위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 제도 확대를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생 미등록 방지 및 영아유기 예방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대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원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양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 사후 관리까지 지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가 중증 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혁신 의료기술 임시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행위 치료제로 약제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 진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전산, 전문심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지표 정비를 통해 평가 운영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된 설관절 치환수를 포함하여 총 36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중증 질환 관련 평가 지표를 도입하였으며 가치기반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특정 의료 분야별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토록 하고 지역격차나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증, 응급, 심내혈관질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지불제도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급여 진료 내용 공개 확대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진료비 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비 환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 인프라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의료 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지출 보고서 실태 조사 및 대국민 공개 제도 시행으로 투명한 판매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 제공 확대로 의약품 사용 환경 안전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약하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뿐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생 제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 발전 연구 강화 계획입니다. 국가별 맞춤형 협력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수한 보건의료 발전 성과와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연계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추진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 및 민원 처리 현황을 자료로 가늠하고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 등과 방금 들으신 업무 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 토론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고요.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예, 하십시오. 서영석 의원님. 자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우리가 의료 대란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장관께서 2,00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2,000명 숫자가 가능한지를 점검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숫자라고 발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사전 과정에 있었던 의학교육 점검반의 1차, 2차, 3차 상세 보고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지 않고 요약본이라고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만 딸랑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적절했는지, 점검 결과에 맞게 정원을 확대한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숨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마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요약 보고서 말고요. 전에도 판단의 근거가 될 있었던 네.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다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이 안 됐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이수진 의원님. 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그 국민건강보험법이랑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간병비 국민들의 부담에 대해서 반드시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우리 수석 전문위원 그 의견에 보면은 재정 규모 확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또 의료급여 재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시범 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그 1,200명인가요? 그 예, 돼 있던데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 정부에서 목표치를 뭐 10만 병상을 몇 년까지 20만 병상을 몇 년까지 이제 이렇게들 홍보도 하시고 그 회의 때도 건정심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이제는 숫자로 뭐 500만 명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해서 그 500만 명과 관련한 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저희 의원실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지아 의원님도 자료 제공 요청인가요? 아니요, 그냥 의사진행 바로. 예, 한지아 의원님. 예, 그 저는 이제 교수로 재직을 했고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고 전문 지식을 갖고 이제 제 식견을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이라고 했지만 전문가적인 식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제들이 청문회 때 있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답답하더라도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모든 사람을 고려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앞에 어떤 숫자를 내보이거나 추계를 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면서도 정확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치신 거죠?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윤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필수 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중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동네 병원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개원가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동네 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의사 수 분포에 따라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늘었어야 될 의사의 숫자가 파란색 막대고요. 실제로 늘어난 의사의 숫자가 오렌지색, 빨간색 막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1,500명이 덜 늘어났고 동네 병원에서는 1,5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비급여 실손보험 진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이 비급여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했고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비급여 표준화, 그다음에 비급여 재평가 등 관리 강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항목별 권장 가격을 제시한다든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 진료를 좀 억제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근데 아시다시피 또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금융위원회가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손보험 문제를 개혁하고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장관님 보고와 내용이 다른데 어느 보고가 맞는 겁니까? 예, 아마 실무진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금융위원회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의 보험사들의 결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부처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비급여 실손 진료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전체 비급여 진료의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한 그 비율을 지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혼합 진료의 금지가 아니고요. 비중증 혼합 진료의 제한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건데요. 어쨌든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몇 퍼센트쯤 전체 비급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도수 치료라든지 일부 백내장 수술 제가 생각하기엔 극히 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같은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급여 제한을 하면 네. 개원가에서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 예를 네. 들면 신장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원래 도수치료에서 벌던 금액만큼을 환자한테 진료비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진료 금지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가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의 수익률을 5%라고 가정하면 네. 비급여 진료에서 의원급이 벌어들이는 돈이 비급여 진료에 들어가는 돈의 원가의 두 배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와 100%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 중에 실제로 대다수의 의료 공급자들이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의 핵심은 가격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건강보험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서 저렇게 수익률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지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네. 지금 생각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대책에는 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관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또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에서 좀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 특위에서 신속하게 네. 의료개혁 그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네. 의료개혁 특위가 출범한 지 두 달 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네. 4차에 걸친 논의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본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전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지금 열띠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고 쟁점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실손보험 개편 방안과 비급여 예.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말고 좀 구체적인 숫자를 시점을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 의원님 뭐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잘 알고 연말까지 그다음에 그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관료이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가격 통제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예,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도 했는데 지금 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장관님. 네. 어떻게 이 상황 수습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 있습니까? 네.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한다는 말 갖고 안 돼요. 예. 사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셨잖아요.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네. 얘기하신 거 다 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예측하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를 했고 네.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 엄청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해법을 하면서 마지막 해법을 얘기를 하셨죠. 행정처분하지 않고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특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귀율 얼마입니까? 예, 어제 이제 마감이 됐고 저희가 내일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 내는 그 전공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지금 정부가 예측한 어떤 정책을 피면은 예측이 되고 이게 수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부잖아요. 이건 지금 무책임 무능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의료 현황 비상 그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정부 얘기가. 지금 오죽하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 장관하고 차관 파면하라 이렇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성명을 냈네요.
이거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를 이렇게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재난 의료 상황 위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비상 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 뭐 휴학이냐 아니면 뭐 아니면은 뭐가 처리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학생들 내년도에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내년도에 다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도 입학할 학생 또 증가하는 학생 하면은 약 한 7,600명 정도가 6년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의료교육 되겠습니까 이거? 이미 지금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은 내년에 신입생도 제대로 안 들어올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의료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 한참 전부터 했잖아요. 그 신경 쓰지 안 느껴지세요 지금? 네. 아니 의료계의 각 분야 교수들, 전공이 뭐 모든 그다음 환자들까지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비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의원님 손을 놓고 손 아니 그러니까 뭐 손 쓰는 방법이 안 먹히잖아요. 예.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추가로 책임을 져야죠. 예. 아 제가 정말 너무 진짜 너무 답답해갖고 이 상태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나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너무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군데서 유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저기 지방의료원들 회복기 지원 안 돼갖고 사실은 의료개혁의 핵심이 지방의료원의 회복 아닙니까? 공공의료 확충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지방의료원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2년 엔데믹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뭐 조금 지원을 하긴 했는데 지금 지방의료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적자 상황이 그 정부가 지원하는 건 11억에서 뭐 32억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기간당 35개 지방의료원들이 거의 손실 의료 손실 규모가 123억에 이른대요. 이런 상황이면 이거 찔끔 조각권이 회복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지방의료원이 그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이고 필수의료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작년에 그 예산 과정에서 올해 예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의료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또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와 그 다음에 경영 혁신, 그 다음에 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니, 장관님, 예, 지방 보강하는 거 필요한데요. 네. 보강하는 거 필요합니다. 네. 얘기하신 거. 근데 지금 이미 적자가 쌓여갖고 환자들이 네. 안 오게 막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엔데믹이 물론 2년 지났지만 그냥 현재대로 놔둬서는 여기가 지금 예. 문 닫는 병원들이 생길 거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 확대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현재의 규모로는 안 된다. 예. 이걸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역량 강화 뭐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손실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때 1년 갖고 안 된다. 제가 2년, 3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립의료원조차도 지금 적자가 1년에 400억씩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뭐 지역 공공의료 의사 인력 확충 방안으로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한다고 하시면서 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 지역 의사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지역 의사제는 이제 법령으로 이제 그 근무 의무 근무를 그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정부 그다음에 의사 지자체가 서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방식으로 하고 내용 자체가 거의 네. 같은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네.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네.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 의사제를 제도화해서 그 안정성을 더 보여주고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낫지 이거를 뭐 지역 예, 그렇지만 그 2020년에 지역 의사제와 관련하고 논란이 심했던 것을 또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텐데요. 하여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확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저는 질의 전에 그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럼 시간 아직 넣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의사 일정 중에 국민청원 동의로 인해서 폰히 펠렌다우 증후군 치료제인 웰리렉 보험급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현안 질의 이거는 먼저 질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폰히 펠렌다우 증후군 굉장히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귀 질환으로서 장기에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웰리렉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경제적 부담 가중을 위해서 보험 급여 신청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반영이 되기 위한 이제 과정 중에 이게 청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 소수의 목소리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21대 국회에 예를 봤을 때 청원 심사 소위가 굉장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타 법안 소위만큼 자주 열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이러한 청원이 매우 뒤로 밀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과 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백종원 네. 의원님 네. 잘 들으셨죠? 예, 네, 잘 들으셨답니다. 현안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넣어주세요. 네, 장관님 네, 네 의료개혁 네,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더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무척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을 담은 이메일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이 간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인데요. 네.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굉장히 좌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최근 이 전공의 집단 행동이나 이런 대란 때문에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신규 간호사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영난으로 그 네. 의료 인력 확충을 예년보다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 한 병원 외에는 아예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졸업을 앞둔 간호대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좌절하고 휴학을 해도 사실상 내년에 4학년인 학생들에 비해서 다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장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아마 그 신규 졸업생을 네. 우선으로 취업시키려고 하는 병원들의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네. 잘 챙겨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병원과 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취업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춘천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분께서 290여 시간에 강박되어 계시다가 사망한 사건 보도되었는데 장관님 들으셨지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이뿐이 아니고요. 사실상 인권이 국가인권위에 공개된 결정례만 봐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22건이었고 이제 시정 조치는 하셨습니다만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이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강박에 대한 실태 조사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 숙가의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폐쇄 병동과 격리실 관련된 내용 2023년 심평원 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랑 격리 그 의료 격리 보호료 이게 95%나 인상됐는데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고립을 조장하는 폐쇄병동과 격리실 이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가고 있는 수가 체계가 아닌가 해서 개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네. 이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를 인상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격리가 더 수가 늘어날 그 부작용은 조장할 있지만, 수도 있지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또 폐쇄병동에는 또 의사 그다음에 의료진 분들이 또 많이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또 뭐 많이 네, 숫가를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네, 또, 적당히 예. 그 균형을 잡으셔야 되겠지요. 네. 네, 국제적 기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저기 비준국인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제네바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폭행이나 학대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또 장관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질의 말미에 다시 구체적인 의지를 여쭤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간다면요. 격리 강박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입퇴원 절차나 폭언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차단 그리고 의료조치 미흡 등 수많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모르셨던 부분도 있을 것이 같아요. 왜냐하면 제 관심 분야여서 아마 장관님보다는 조금 제가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요. 정신병원에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당사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경찰이나 인권인데 문제는 또 이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 차단 2021년 발표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전체 정신병원의 55.2%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곳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죠? 네, 최근에 네. 알았습니다. 아, 아셨어요? 네. 예, 또 컴퓨터 인터넷 사용도 5.9%밖에 허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어렵게 하더라도 인권위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인권위법 24조에 의해서 다수인 보호시설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현장 방문 조사한 것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절차조차도 굉장히 막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1644-8295번에 전화하시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 사건 담당에서 경찰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나 구제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수사 또 구제 절차를 이끌어 나갈 전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의지 유엔에 가서 보여주셨던 의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정신 건강 그 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정신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보면은 격리나 강박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제한이라든지 면회 제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이것도 구체화하고 또 기타 이 지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권위의 권고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잠시 이어서 제가 잠깐 부연을 하자면 격리 강박에 대한 네. 지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90시간이나 강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라도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죠? 네. 챙겨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전 질의는 이수진 의원님까지 진행을 좀 하고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남원장 수임시 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는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전날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집단휴직 사태를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네, 맞습니다. 이어 3월 21일 박민수 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죠, 차관님? 예. 그런데 정부의 원칙은 3일 만에 뒤집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3월 24일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방침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네, 총리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기사를 통해 장관도 통보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그 아마 그 대통령실 내에서 논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유연한 처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악화된 여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영향 등이 고려된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먼저 유연한 처리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행정처분을 둘러싼 정부의 방침은 그 후에도 계속 갈짓자 행보였습니다. 5월 21일 박민수 차관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더니 6월 4일 정부는 돌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된 진로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처리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장관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한 그동안의 그 좀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또 크게는 이제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성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네, 그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또 번복한 것입니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이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계 정산하겠지만 요원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결정을 한 거에는 이제 의료계의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그때 청문회 때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수련 그 평가위원회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상진료 체계를 종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어제가 사직 처리 데드라인이었던데요. 네. 지금 뭐 아직도 지금 얼마나 복귀했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까? 이 정도? 저희가 복귀하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사직을 하고 9월에 그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특례 등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보다는 이제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저기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요번에 그 사직 내지는 복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더 좀 설득을 하고, 또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복의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중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그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그 전공이나 의료진 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이 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 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입니다. 방금 박희승 의원님한테 질문에 우리 장관께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설득을 해야 될 전공의 대표단 만나고는 계십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전공의 분들이 이제 그 지도 교수님들하고는 잘 접촉을 하니까 의대 교수님들 지도 통해서 교수님이랑 전공이랑 전공의들이 지도 교수님 말만 듣습니까? 그럼 지도 교수님 말 듣고 지금 전공의들이 그 환자 진료 안 하고 이탈한 겁니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제 질문에 좀 맞게끔 답을 해주십시오. 만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 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대 증원 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의료 대란을 촉발시킨 이 2천 명 증원안, 이거 도출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증원 2천 명 증원안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그때 그 숫자 자체는 그 보정심이 있는 날 아침에 전화로 사회수석한테 오늘 2천 명을 네, 아침 몇 시에 숫자를 보고하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무회의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회수석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발언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이 보고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단순히 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 스케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럼 이거 사회수석도 위증한 거 맞네요? 아니요. 사회수석께서 대통령께 언제 보고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수석이 방금 9시 국무회의 전에 사회수석에게 전화로 장관이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하셨는지 뭐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이렇게 보정심에 어떤 안을 올릴지 사전에 협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스럽습니다. 예,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뭔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그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 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한 거. 차관이 보고하셨어요? 대통령께 아니면 장관이 보고하셨습니까? 의료대란 있을 수 있는데 대책 세우고 있다.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증언과 관련되는 토의는 여러 차례가 있었고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후에 진료 공백 최소화하겠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거 답변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차관이 보고하지 않으셨죠? 아, 장관이 제가...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아마 보정심 거기에 그 정원에 대한 그것도 있고 아마 그 이후에 그 뭐 그 의료계의 그 집단 제가 어려운 질문 따른... 드리는 게 아닌데 네. 장관이 보고하셨죠? 여러 번 얘기를 나누기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네,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그 결정하고 나서 의료계들의 반응이 좀 그하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0명 증언 네. 안에 대해서 사회수석에게 아침에 전화로 얘기하고 네. 그러고 나서 따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예, 그날 같이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장관이 지난달 청문회에서 의료계 반발 예상했지만 당시 4개월이 넘을 거라고 네. 그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5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그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건강보험 제정만 해도 1조 원을 넘게 투입됐고요. 네.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죠.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또 의료 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서 2,000명 증언은 복지부 장관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석에게 아침 9시 전에 분명히 전달했다 하는데 수석은 그러면은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혼자 꽁과 먹은 것인지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할 정부한테 국민들께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네. 의대 증원 원칙을 회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합의하라 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증원 자체가 의제에서 빠졌다. 논의를 안 한 당사자는 복지부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여기서는 전문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의견을 들은 게 유일하다. 그런데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하고 곧바로 수요조사 하더니 수요조사 이틀 만에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 현장 점검 없이 복지부 발표합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패싱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의료계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절차를 잘 지키셨으면은 그래도 신뢰라도 있고 지금 의료계 이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드러날 회의자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패싱하고 장관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무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 책임감은 느끼고요. 근데 의원님께서 너무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요. 2,000명이나 숫자가 안 나왔을 뿐이지 언제 그 아, 저희가 의료 수급에...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네. 짧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제대로 논의 안 한 것들을 짚어드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의료계 탓만 하시면 도대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료계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수진 의원님까지 질의를 하고요. 정회에다가 오후 2시에 속계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거 없었나요? 궁금했습니다.